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올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제 신조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네.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대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 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 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어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와서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서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뛰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성당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 공원 같은 성당에서 삼은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40km 돼. 그것도 다 걸어서 다 걸어서.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섯 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날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기 막 평창 저기 뭐야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이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게임을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근데 수녀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난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서는 누워서 죽음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자,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0도 안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의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의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왔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0,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흘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참 성청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 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 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 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에 들여. 정가운데다. 예.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하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 참 편안해.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쉽게 말하면은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대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침개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침개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어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3월달부터 올해 3월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오단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으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장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루룩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단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아예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딘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서 내가 주일 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부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부하는 교 한 명만 입부하면요 나머지 한 15명이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부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흐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네. 우리가 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 일할까? 50살 넘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네 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내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촥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 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 원 5만 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 원 9만 5천 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 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아바의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이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9월 달 또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 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지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예.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에. 사정안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안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 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든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갔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두 명이면 충분하던 거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아,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들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앞 저 막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50cm로 사야 돼. 예?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거 6도어로 해야 돼. 예.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아이 성당 짓는다 했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다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욕심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 충분하지.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네.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 술 먹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한 점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응,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응? 저기 뭐야 응?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려 입고 다녀. 또 쳐요.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비도 안 대주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오늘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나 나머지 서 있어.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은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코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코스 그럼 카레라스가 피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은 한 50대 신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뭘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려낸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건 강도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에, 내가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벌써. 그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갔고 이제 막 그 이제 뭐 그 저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빠를 너무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아. 한 살 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나 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그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랑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 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나 달라는 자식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당신이 책임지러 온 거예요. 책임지러 와갖고 어떻게 해?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 참아야지. 그냥 다 아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그때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욕을 인터넷에다 무지하게 해요. 막. 그래갖고 이제 쫙 읽어보면 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그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2m에 막 팔뚝 막 한 대 맞으면 막 갈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우명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가늠에 대해서.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천 개는 빼. 6천 개. 내 누나는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누나는 이게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 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은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 돼.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디서 나냐?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을 딱 들어놨는데 아 이게 또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이뻐야 돼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사는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 성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님하고 그 여자하고 뜯어먹을 것 같아 안 뜯어먹을 것 같아?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도 보좌신부 때 고해성사를 교주면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제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한 사에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도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3학년쯤 되면요 다 애들이 이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 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예.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제 신조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네.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하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끼는데 400에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 하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와서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축추축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갖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예요. 난 126인데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뛰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성당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 공원 같은 성당에서 삼은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40km대 그것도 다 걸어서 다 걸어서.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섯 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골라라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기 막 평창 저기 뭐야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게임을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근데 수녀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난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서 누워서 죽음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화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날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차피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럼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일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또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의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의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끼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흘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청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차,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예.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하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 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저기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 저 사이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다. 쉽게 말하면은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대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 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3월달부터 올해 3월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아,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으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장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단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아예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서 내가 주일 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부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부하는 교 한 명만 입부하면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부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흐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원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우리가 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 일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네 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촥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 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요.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 원, 5만 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 원, 9만 5천 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 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의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이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9월 달 또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 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야.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네.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에 사정안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조간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든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갔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걸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 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우유 타 막 네,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아,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앞 저 막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50cm로 사야 돼. 에?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거 6도어로 해야 돼. 에?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우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아니 성당 짓는 데는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욕심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아라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응. 응.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한지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응,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응? 저기 뭐야 응?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려 입고 다녀. 또 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응?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비도 안 대주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어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코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코스 그럼 카레라스가 피 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은 한 50대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뭘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건 강도지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에, 내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그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벌써. 그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그 이제 뭐 그 저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빠를. 너무너무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아. 한 살, 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나 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그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 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나 달라는 자식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당신이 책임지러 온 거예요. 책임지러 와갖고 어떻게 해?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 참아야지. 그냥 크다 아다 안 되니까 당신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그때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욕을 인터넷에다가 무지하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쫙 읽어보면 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그 거기서 그래요.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2m에 막 팔뚝 막 한 대 맞으면 막 갈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음흉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가늠에 대해서.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천 개는 빼. 6천 개. 내 누나는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누나는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 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은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죠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디서 나냐?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을 딱 들어놨는데 아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이뻐야 돼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사는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와 그 여자하고 뜯어먹을 것 같아 안 뜯어먹을 것 같아? 뜯어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도 보좌 신부 때 고해성사를 교주면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죄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을.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한 사해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도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3학년쯤 되면요. 다 애들이 이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